자, 길건우 대표는 오늘 이 키워드로 연지곤지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얼굴에 이렇게 화장을 하거나 치장을 할 때 연지곤지 찍어 바른다라고 하는데 그 이 힌트를 보니까 뭐 화장품 관련 종목을 좀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피부 미용 관련된 건가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피부 미용은 너무 많이 올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이 조금 꿈틀거리고 있는데 화장품 쪽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이제 ODM까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이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고 뭐 일본향이나 미국향이 뭐 늘어나는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았죠. 뭐 특히 이제 만영공장 같은 경우에도 IPO에 들어오면서 일본 쪽 매출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때문에 초반에 주가 굉장히 잘 갔고요. 또 거기에 이제 거의 비슷한 VTGMP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오늘도 뭐 7% 이상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해외 수출로 실적이 찍히기 시작한 건 사실은 2010년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근데 대부분 대기업들 위주였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흐름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게 지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따졌을 때 대기업이 차지해야 하는 전체 화장품 매출 비중은 35%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중소기업이 거의 한 65%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특색도 중국향에서 일본이나 미국향 앞에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리오프닝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색조나 저희가 썬 제품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이런 쪽에 대한 수요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아마 2분기,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왜 꼭 ODM을 가져왔냐라고 이제 따진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수치를 제가 또 찾아본 것 중에 하나가 최근 거의 한 10년 동안에 화장품 판매 업체는 정말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네. 한 5.8배 정도가 10년 동안에 증가를 한 건데 제조업체는 2.9배 정도밖에 안 늘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절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판매업체 대비해서 제조업체의 퍼센트를 보니까 19%밖에 안 돼요. 그럼 81% 정도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위탁을 맡기는 구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구조상에서는 당연히 ODM 전문인 화장품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사실은 K-뷰티가 먼저 뜬 건 아니거든요. 뭐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이 뭐 북미 쪽에서도 유럽 쪽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마케팅과 이런 것들이 조금 K-컨텐츠, K-문화 이런 것들이 섞여가면서 조금 이렇게 탄력을 받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작년에 화장품사들이 그렇게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ODM 4사 22년 업체별 생산 실적을 보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코스맥스가 한 8,300만 개 정도 만들었고요. 한국콜마가 4,300만 개, 코스메카 코리아가 2,800.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이 798만 개 정도 만들었는데 아마 이거는 최근 들어서 이 ODM 4사가 캐파를 조금 증설을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하반기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콘텐츠나 뭐 K 우리 한류와 열풍이 더불어서 함께 또 K-뷰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최근에 피부 미용 관련된 뭐 기기 이런 종목들도 잘 갔지만 이제 또 화장품도 한 번 더 업사이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저는 CNC 인터내셔널 보고 있고요. 사실은 작년 하반기 때 조금 좋았다가 네. 리오프닝 얘기 나오고 나서 살짝 횡보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월 달에 28,000원대였는데 지금 거의 이제 최고가가 53,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계속 지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다른 것보다도 ODM 4사 중에서 사실은 작년 생산 캐파를 본다라고 하면 가장 적어요. 다만 다른 ODM 3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플랫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유일하게 전년 대비해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는 CNC 인터내셔널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북미 쪽 매출이 굉장히 높은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마 2분기 실적 자체가 지금 예상되는 게 분기 최대 실적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수치로만 보면은 작년 대비하면 거의 한 150% 정도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ODM사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 쪽 매출 성장도 적진 않습니다.
북미 쪽이 한 107% 정도, 중국이 88% 정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직접 판매하는 업체들보다는 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캐파 같은 경우가 굉장히 꾸준하게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연간 총 캐파가 현재가 한 1억 7천만 캐파 정도 되는데 네. 아마 2분기부터 풀 캐파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번 달 말에 3천 추가, 그다음에 내년 말에 거의 국내 2공장 증축한다라고 하면 8천만 개 정도가 캐파가 더 증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까지 아마 생산하는 매출, 뭐 생산하는 캐파 대비 매출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NC 인터내셔널을 이제 화장품 뷰티 관련 종목으로 저희가 잘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나를 선정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연지곤재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엽 이사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이사님께서는 화장품이나 이렇게 뷰티 관련 종목 어떤 거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잉그루드랩을 네,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뭐 중국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1분기 실적도 좋았고 주가 흐름도 좋은 기업인데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국내 화장품 쪽, 그러니까 이제 헬스앤뷰티 쪽의 마켓쉐어 1위 업체가 이제 올리브영이죠. 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지금 잉그루드랩이 미국의 그 얼타 뷰티 매장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얼타 뷰티가 미국의 이제 그 한 시가총액 한 30조 원인 회사인데 올리브 영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미국 50개 주에 매장이 한 1,300개 정도가 되는데 보통 한 1년에 한 100개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근데 최근 한 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마치 국내 올리브영처럼 그 인구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곳, 또 이제 도심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도심에 많이 깔려 있는 매장이야. 그러면은 인디 브랜드가 굉장히 좀 인기가 높은 상황이겠죠. 근데 그런 이제 얼타 뷰티 매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는 거 굉장히 뭐 단발성이 아니고 중기적인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보면은 뭐 기초 화장품, 색초 화장품도 모두 증가했지만 특히 이제 FDA 승인이 필요한 OTC 제품이 작년 1분기보다 51% 가장 큰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좀 FDA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좀 크게 증가했다는 거는 다른 기업들과 좀 다르게 좀 경쟁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쪽으로도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한 거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잉그루드랩 전형적인 미국의 본토 기업입니다. 그 최대주가 코스메카 코리아는 2018년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한국인 직원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미국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게 미국 본토의 로컬리제이션, 그런 특화된 그리고 관습과 문화를 안다고 하면 조금 더 영업의 경쟁력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에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서 2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돼서 잉그루드랩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